유명한 명성가들 가운데 이냐시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을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만남을 이루며 사셨던 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방법들이 오늘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후대의 신앙인들이 이나시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오늘 우리에게 맞게 잘 정리해 준 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35가지 영적 수련의 방법이라는 책인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시각훈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건데요, 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동안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의식하며 사는 겁니다. 단순히 어디에 내 시선이 머물렀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발생하는 생각, 감정, 정서들을 한번 이렇게 잘 기억해 보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적이 되었다라든가, 반대로 어떤 대상은 나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 있었다는 식이죠. 먼저 그 대상을 바라보느라면 어느 정도 관심과 흥미가 있지만 금방 이렇게 곧 불안해지고 뭔가 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주먹다짐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싸움 구경할 때죠. 그런가 하면 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오래 머물고 싶고요, 잔잔한 기쁨이 몰려오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어린아이의 웃는 얼굴을 봤을 때, 그 티 없이 맑고 맑은 그 눈망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눈망울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요, 마치 제가 그 안으로 이렇게 빨려들 것 같은,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면 내 안에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입니다. 바늘로 콕 찌르면 금방이라도 파란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거기에 뭉게구름 한 점이라도 떠 있으면 포근함은 두 배가 됩니다. 하늘의 푸르름에 응답이라고도 하듯이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높이 불고 멋들어지게 춤을 추는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를 보고 계시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떻게 저런 데다가 삶의 거처를 마련했지? 놀라게 하는 그 바위 틈을 삐짓고 피어 올라오는 그 꽃송이, 꽃망울, 그 꽃빛깔. 저는요 그런 충동이 생기던데요. 그 빛깔에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동화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자연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느끼고 있느라면 내 안에 있는 시름, 걱정,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듯합니다. 생각이 맑아지고요, 마음이 촉촉해지고요, 내 몸이 생기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봄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건강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꽂히면 그것을 끊임없이 쫓는 사람들처럼 건강할 수 있다면, 건강에 좋다면 그것을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심지어 인간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위해서 무고히 희생당하고 멸종의 위협을 겪어야 하는 생명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분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마땅하고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봤거든요. 답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게, 건강하기 위해 힘쓰고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건강을 육신의 건강과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병이 없고 온전하면 건강한 것 단정하는 거죠. 건강이라 하면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건강한 사람은 육체만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건강한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 선결 조건, 비결 중에 비결이 있지요.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루의 순간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생각이 건전하고 맑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정이나 정서가 안정되어 있고 의지가 단단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지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중풍병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께 모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한 일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습니까? 환부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 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걸으라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셨습니다. 병 고치러 온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과는요, 이 죄사함의 선언, 이 말씀에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병 나아라 하지 않으시고 죄사함 받으라 하셨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몸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풍병자가 병 고침 받으면 그의 건강을 온전히 다 회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육신의 건강만을 보지 않으시고 전인적인 건강을 보신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으로는 불완전하다고 보시고 영적으로 온전케 하심으로, 다시 말해 죄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심으로 중풍병자가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적 건강이 근본입니다.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두 구절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르침을 경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미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이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부지런히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나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죠?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계시죠?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시편 19편에 따르면 하늘 보며 살라. 한번 같이 할까요? 하늘 보며 살라. 하늘 보며 살라. 하늘을 누리고 하늘을 즐기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체험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늘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뜻합니다. 자연입니다. 우주입니다. 온 세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살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모든 만물,
하늘과 땅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수많은 생명들, 그 모든 것 안에서 그 모든 것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쉬고 누리고 즐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쉬고 누리고 즐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계와 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그 세계 가운데서, 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장로교회 뿌리가 되는 깔백 목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종교의 씨앗을 뿌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눈을 뜨면 그분을 볼 수밖에 없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눈을 뜨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어디에나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피조세계, 자연 안에서 자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흔적이 만물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지,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신령하게 생긴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요, 뚫어지게 정성을 다해 바라보고 거기에 공을 들이면 그 나무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거대하고 영험해 보이는 바다 앞에 바위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을 들이면 그 바위가 신적인 힘을 나타내가지고 소원 성취로 응답해 주는 겁니까? 자연 안에 하나님,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지 자연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무를 섬기고 바다 앞에, 바위 앞에 지성을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피조세계의 무언가를 신으로 삼는 것, 그것은 분명코 우상숭배, 신성모독,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불신앙적 행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시편 8편 1절 3절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그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온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온 우주를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온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의미이고 생명의 가치이지요. 유학 석박사 8년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너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가족들이 힘들기도 하고 저도 영육간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과 저에게 힘이 되어준 계기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자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그때
최대한 가깝게 보존해 온 공간들, 그래서 어렵사리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국립공원을 향해 갑니다. 잘 보존해 놨거든요. 자연의 관광, 경관, 자연의 아름다움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국립공원 한 군데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앞에 서면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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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와지만 와 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친히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셨다고요? 보기에 좋다. 하나님 이러셨을 것 같아요. 창조하신 다음에 와! 좋다. 와! 좋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저는 오늘 신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 와 하시는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감동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와 탄성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경험, 이것은 분명히 은혜 체험입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부흥의 은혜입니다. 이름하여 녹색 부흥회라 할까요? 여러분, 영혼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영혼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은혜 체험할 수 있고 부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다윗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주신 온 땅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답니다. 다시 말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청정지역입니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나는 청정지역, 깊은 산속 마을을 무대로 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노부부가 귀향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주된 목적은 치유입니다. 할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셨거든요. 자연 친화적으로 삽니다. 텃밭을 가꾸고 가축을 키우고 자연에서 나온 재료들, 무공해고 유기농이죠, 그 재료들로 음식을 해서 드시고, 아궁이에 산에서 해온 나무로 불을 태우고 그 불에 방을 데우고 몸을 데우고, 물론 청정한 자연입니다. 오염요소가 최대한 차단된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습니다. 인공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모습, 자연의 빛깔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숨쉬고 걷고 땀 흘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치유입니다. 그 할머니는 그곳에서, 그 산골에서 암이라는 질병을 치유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연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치유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자연이 가까운 그곳에서, 자연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길거리, 동네 한모퉁이에 피어있는 풀 한 보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볼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모든 지체들, 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인식하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